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SPP2022 행사에 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핫하잖아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K 콘텐츠의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국제 콘텐츠 마켓 SPP는 아시아를 비롯해서 콘텐츠 제작사, 배급사, 미디어, 플랫폼 등이 함께 모이는 국내 최대 콘텐츠 비즈니스 마켓입니다. 여기는 웹툰, 웹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드라마 등 콘텐츠를 보유한 다양한 바이어와 1대1 비즈니스 상담할 수 있는 비즈매칭 공간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SPP2022 파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리허설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SBA 콘텐츠 육성팀 홍동균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SPP2022 행사에서 넥스트 유니콘 콘텐츠 IR 데이라는 행사를 맡았고요. VC 30여 개사가 참여하고 이제 100여 개사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의 행사이고 무슨 의도가 만들어진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SPP2022는 22회를 맞이한 국제 콘텐츠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43개국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국내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셀러로 참여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원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들이 많은 그런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게 좋으신 거겠네요? 그럼요. 많이 지원하실수록 좋고요. 기업들한테도 판로 개척의 기회 같은 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넥스트 유니콘 콘텐츠 IR 데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진행이 됐는데, 투자사들과의 1대1 투자 상담회랑 IR 피칭 세션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투자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 SBA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SPP2022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의 SPP를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육성팀의 정다혜 선임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SPP는 서울 프로모션 플랜의 약자인 SPP이고요. 국제 콘텐츠 마켓입니다. 콘텐츠 기업을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을 하면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해외로 수출 판로를 확장할 수 있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여 해외 배급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킹 만찬, 저의 자리는 19번이에요.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식순을 보고 그 후에 식사도 즐기게 될 것 같아요. 행사가 곧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SPP 국제 콘텐츠 마켓 2022 화요일에 개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곧 이어서 있을 저희 만찬 시간대에 네트워킹 진행하시면서 좋은 인연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인 방식으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게끔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 대표 이사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대표 이사님께서 발표한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바로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콘텐츠가 될 겁니다. BTS, 오징어 게임, 아기상어, 4차 산업혁명이 백그라운드 위에 올라탔다. 그냥 K-콘텐츠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IT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나도 재밌고 와우라는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를 그냥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 한마디에 느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대중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을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플랜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뻔하게 무슨 콘텐츠를 와우한 플레이스에서 즐기는 서울, 전 세계에서 그 콘텐츠를 찾아서 오는 서울, 그 산업에 종사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애국자인 분이나
서울의 콘텐츠 산업을 직접 정책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SBA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의 대표로서 꿈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만찬을 즐길 시간인데요. 콘텐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쯤 되면 맛난 호텔 요리 먹방하러 온 느낌이에요. 콘텐츠 보유 바이어의 비즈 매칭이 있었다면 우리는 크포 크리에이터끼리 매칭해 오랜만에 만난 지인 유튜버부터 최근에 자주 봐서 익숙한 유튜버까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즐거웠어요. 게다가 유명한 유튜버분들도 저를 먼저 알아봐주고 인사해주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콘텐츠 바이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끼리도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SBA 서울산업진흥원에 감사하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크포 사랑하는 거 아니죠? 네. 화이팅! 코코가 우리 미래입니다. 아시죠? 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갑시다 이제 갑시다. 진짜 갑시다.